노래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좀 한다가 아니라 아주 잘해 아주 한다 K의 셋이 같이 나오니까 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얘네랑 느끼는 게 진짜 너무 짜증나요. 왜요? 왜요? 꽃다발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냥 다 별로로 보이는 거야, 너무. 같이. 오늘부터 이 가사 중에 네. 못생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나, 뭐 이런 가사가 어, 있잖아요. 네, 셋 중에 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되게 불쾌해요. 이런 질문이 되게 불쾌해요. 저희도 그런 게 저희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닌 게 저희는 잘생긴 애들 중에 제일 못생긴 애들이지 절대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긴 애들이 아니거든요. 아, 미쳤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본인이나 안 보여요. 그럼요. 아니, 본인들은 본인들이 낫다고 하겠죠. 초아가 봐줘, 초아가. 네? 못생긴 애들 중에 누가 제일 나? 네? 야, 진짜 어려운 방송하는 거 우리 진짜 진지한데. 아니, 이영자 씨가 진짜 어려운 숙제지. 아니, 왜냐면 선배니까 말하기가 좀 힘들죠. 저는 사실은 누가 낫다고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괜찮은 게 창민 씨의 헤어스타일 좋아해요. 헤어스타일. 그리고 이연의 헤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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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복도 있고 있잖아요. 창민의 헤어스타일과 이연의 눈. 눈. 이연의 눈. 네, 그리고 케이윌의 아우 케이윌 진짜 아우 케이윌은 진짜 케이윌 왜 오똑한 코 코 요거 어디가 요거 합성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 여름에 공연 계획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소극장 공연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름에 되게 많이 여기저기 놀러 갈 준비들 하시잖아요. 근데 가면 다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나가면 캐 고생이야 콘서트. 아, 나가면 캐 고생. 괜찮다, 잘 졌다. 업무는 없어요, 업무? 저희는 이제 컴백 지금 준비하고 7월 중순에 아마 그러니까 둘이나 새 앨범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그 AOA가 신곡이 나왔어요. 네. 제목이 뭐지? 심쿵 뭐? 네, 심쿵해. 심쿵해. 아, 네. 두 분은 남자들이 어떤 모습이 심쿵해요? 저는 손이 좀 큰 남자. 손 큰 남자. 얼굴을 이렇게 감싸주면 손 큰 남자가 얼굴을 감싸주면 이렇게, 좋아해요? 네, 이렇게 정말 독특하다. 최영만, 최영만. 그런 최영만 한 손으로 가질 수 있어요, 최영만. 한 손으로 가져요. 적당히 큰 손에 적당히 큰. 얼굴에 장난치는 그럼 반대로 남자들은 여자의 어떤 모습에 심쿵해? 또 남자들은 약간 청순한 여성에게 매력을 맞아, 좀 느끼게 되잖아요. 청순.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기거나 하면은 목이 목선이 아, 목선. 이렇게 딱 나와. 아까 미나 이거 넘긴 거, 미나 한번 넘겨봐 이렇게. 아예 넘기고 오네는. 불쾌해. 불쾌. 아니, 아니 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응. 뒷머리가 올백을 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너무 시원하게. 예. 엄마 같지? 아니, 형제 같아. 우리는 형제다. AOA 신곡 심쿵 한번 들어봐요. 아, 이 심쿵이... 얼굴이 왜 이렇게 네. 아,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심쿵이... 얼굴이 왜 이렇게 네. 아,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그래? 생각을 그 짧은 순간에 한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 형 귀도 형 귀도 아니, 아니 이 정도면 나야 아니 지금 케이윌 뭐, 지난주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1승을 차지했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배우가 되겠다고 심지어 그 학교도 그만두고 애가 중학교 때 이혼을 했어요. 부족한 거 없이 키우려고 바둥바둥해서 키웠는데 이제 25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가진 꿈이니까 응원해주고 지지해줬으면 과연 이 고민이 2승을 차지할지 기대하면서 우승자에게 동반상당의 선물 드릴게요. 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제발 멈춰줘. 불 같은 남자. 집 나가는 남자. 불 같은 남자라는 제목인데 열정이 너무 세서 주위 분들이 힘든 고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중국집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전 아직도 남편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눈이라도 마주치면 긴장이 돼서 손에 땀이 날 정도인데요. 이유는 바로 아 이런 신발 진짜! 어? 다들 뭐하는 거야? 어? 도대체 말이야!
장사를 뭐 하루 이틀 하나 이틀 하나 손발이 맞아야지 손발이 맞아야지 장사를 하죠. 그러면 짜증 불같은 승질머리 때문인데 그만해도 너무 무서워. 중국집 오픈하는 아침 8시 반부터 밤 11시 마감 때까지 승질이 배달하는 직원한테 이런 개나리 빨리 전화하다가 정신 똑바로 차려. 주방 보조한테 야 저 이거 짜뽕 물 넘치잖아 너 인마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인마 어? 아내인 저한테도 이런 비타민C! 이런 비타민C! 방송인가 지금 계속 순환시켰어 저희가. 그렇죠. 아, 욕을 많이 하시는구나. 주문 하나 똑바로 받아. 귓구멍이 다쳤어 뭐야 이거! 손님한테. 네? 손님한테도? 아까 더럽게 시끄럽네 이거! 아까 더럽게 시끄럽네 이거! 손님한테? 오. 크게 잘못하고 크게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있는 소리를 없는 소리를 다 보내니까 저희 가게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어이없는 건 여보 그 주문 전화 어떻게 받은 거야? 101호도 아니고 그 102호라잖아. 아니구나 부인이 여보 그 주문 전화 바보라 이런 비타민식 이런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어? 여보 주문 전화 어떻게 받는 거야? 101호도 아니고 102호라잖아. 뭐? 말도 안 되는 하고 소리하고 자빠졌네. 어? 여봐. 여보세요. 아까 당신이 101호라고 했어 안 했어? 주문 똑바로 하래? 주문 똑바로 하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데. 본인의 실수를 절대 인정을 안 해요. 짜장 장은 금방 볶으면 엄청 뜨겁고 전분이 있어서 살이 떨어지면 딱 달라붙어. 아 뜨거워 어떡해 여보 나 발등에 짜장 떨어졌어 뜨거워 죽겠어 뭐 안 죽었잖아 뭐 안 죽었잖아 음식이 밀렸는데 내 빨리 안 싸? 안 죽었으면 된 거야 빨리 일해 아 너무하시다 참다 더 참다가 남편이고 뭐 폭발할 것 같아서요 사연 올립니다 하늘을 찌르다 못해 하늘 찢어놓을 듯한 그 승질머리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아 고민이겠네요 너무 건강한 게 저희 집이 딱 이래요. 어? 예전에 중국집도 했었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진짜 화를 많이 내세요. 그리고 내려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하고 좀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시면 앞에 나가 뭘! 나가 뭐가 되면 되는데 믿어 있도록 막 화부터 내고 보시더라. 결국은 이현 씨 집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지금은 화목하긴 한데 네. 현이가 아버님을 다 살렸어. 얘기할 거 빨리 지나가려고 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현 씨가. 그러니까 새벽까지 연습하고 나오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다가 자기가 이걸 아 이거 부러질 것 같은데 하다가 주인 아저씨가 못 바꾸게 해갖고 아씨 부러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데 부러진 거예요. 네. 새벽에 소리를 으악! 질렀는데 내 아리가? 온 높이에 다 퍼지고 눈만 마주치면 승질을 하도 내셔가지고 막 하늘을 찢어놓으셨답니다. 눈만 마주치면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있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여기 나온다는 얘기까지도 화를 내진 않으셨어요? 엄청 냈어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거길 나가야 되냐 엄청 화를 냈는데 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 그랬더니 자기도 욱했나 봐요. 아 욱해서? 그럼 나! 아니 그래 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나가보자. 그럼 중국집을 한 지는 얼마나? 저는 20년 넘었고요. 저희 신랑은 38년 됐어요. 열심히 해서 그런지 방송도 몇 번 나왔어요. 컬투 분이 진행하시는 베렌다 쇼. 예전에 그 짜장면 신속하게 배달하고 그래갖고 막 있어요. 스튜디오를 막 엄청 뛰어다니는데 조금 흘렸어요. 기사 활동도 많이 해서 그런지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두 얼굴을 밝혀보려고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아니 땀을 좀 닦으시죠. 그러면은 언제 그렇게 불같이 딴 땐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보고 계신데 괜찮을까요? 일할 때만큼은 그렇게 화를 내요. 하루 종일 일할 때. 일할 때만. 일할 때는 몰라도 일할 때. 네, 일할 때. 남편은 주방 담당이고요. 네. 저는 주로 홀 담당이거든요. 네, 점심시간 같은 경우엔 엄청 바빠요. 전화 받으랴, 계산하랴, 홀 서빙하랴. 네. 엄청 바빠요. 근데 갑자기 막 주방에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왜 빨리빨리 안 들어오냐. 하루 종일 뭐하냐. 왜 멍청하게 서 있냐. 넌 이것도 모르냐. 하루 종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내신다고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그래요. 예. 배달 갔는데 짜장장 같은 걸 안 가져가고 예. 막 이러면은 들어오면 혼날 거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밖에서 무서워서 못 들어와요. 아, 직원들이? 그 정도야? 못 들어와요. 직원? 주방에서도 너무 화날 때는 국자도 날아다니고 짜장면 그릇도 날아다니고 뭐 비타민 나오고 다 나오고 이런 막 신발 던지고. 뭐 이러면서 네, 이러니까 그 그런 걸 아니까 아니 근데 어머니 땀을 너무 많이 흘리세요, 어머니. 이 일이 화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원래 땀이 많아요. 업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업무를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 이렇게 흘끔흘끔 쳐다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해서. 어머님이 얼굴에 터지셨네, 땀이. 업무가 완전 좋아하세요, 업무? 네. 아, 왜 좋은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하죠. 노래를 저 노래 때문이죠? 일단은 장사하기니까 밥만 잘 먹더라 이런 것도. 네, 저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누워. 한소 애들에 대해 어머니. 좀만 해주세요, 저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누워. 불러주세요. 저 바닥에 누워. 아니 어머니 보고. 응. 저 바닥에 누워. 어머니 보고 이렇게 누워. 자, 이 바닥에 누워로. 저 바닥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구는 아까. 저 바닥에 누워 저 바닥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어머니 좋으세요? 네. 이제 긴장 좀 풀려요? 네. 아, 그럼 남편분은 실수를 전혀 안 하세요? 남편분? 제가 쟁반 짜장 전표를 분명히 넣었거든요. 주방에? 근데 음식이 쟁반 짬뽕이 나온 거예요. 어허. 그래서 내가 왜 쟁반 짜장을 시켰는데 왜 쟁반 짬뽕이 나왔어? 그랬더니 전표를 딱 보더니 네가 글씨를 똑바로 써야지. 아, 짜장하고 짬뽕을 좀 아, 네. 그럼 보셨어요? 이게 글자? 네. 누가 봐도 쟁반 짜장이거든요. 짜장이라고 네. 정확히 써 있는데. 네. 근데 그것도 또 제 탓이에요. 아니 근데 원래 저렇게 화 잘 내고 또 이제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확인해 볼까? 확인해 볼까? 딱 하는데 자기 잘못이. 네. 하! 사과는 잘해요. 사과는 잘 못하지. 어쨌든 남편분을 만나봐야 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습니다. 남편분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되게 호탕하게 생기셨는데요? 예. 아유, 뭐 이렇게 화낼 일이 많으세요? 음식 장사다 보니까는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실수를 하니까는 말이 나올 게 그냥 욕부터 나와요. 나도 뜨거우니까 불 앞에서 하니까. 아니, 저분 만났을 때 막 이 생글생글 웃으시고 베란다 쇼. 예, 그때는 예, 예, 이런 이미지 그랬기 때문에 못했거든. 만약에 면발이 늦게 나왔다. 만약에 원래 하던 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면발이 늦게 나왔다. 아, 이거 장사를 해는 거 안 해는 거. 이거 장사를 해는 거 안 해는 거 이거 이따를면 때려쳐. 응? 장사 여기 있네. 아, 충분히 와닿는데. 지금 느낌이 뭐냐면요. 입으로 때리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러면 사장님 그때요. 아내가 무조건 짜장이라고 했는데 짬뽕으로 나왔을 때. 실수를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 안 하신다면서요. 아, 실수는 좀 했는데 네. 나는 또 금방 화를 냈다가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뭐든지. 아유, 이런 분들이 그래. 네. 이런 분들은 본인은 승질 떨 거 다 떨고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예. 근데 뒤돌았으면 아무 일도 없듯이 또 평상시에 웃고 같이 말하고 그게 더 말하는 그래요. 근데 당한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빨리 안 풀리거든요. 남편분께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화가 더 많이 나시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원래 성격도 그럼 좀 이렇게 불 같은 성격이셨는지. 제가 12살 때부터 배달을 했어요. 아, 일찍 하셨네. 네. 저희 아버지가 8살에 돌아가셨어요. 아, 일찍 돌아가셨어요. 여동생이 셋 있고 엄마하고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막 불같은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독해지는 거죠. 네.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달을 시작한 거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성격 때문에. 저희 아버지를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책임감이 진짜 맞아요. 강하신 분들이 네, 그렇거든요. 네. 본인이 일을 다 처리하세요, 그냥. 그렇지. 남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분이 하실 것도 다 근데 혹시 야, 나와 이러고. 혹시 그러세요? 예, 네, 맞아요. 나는 선수 다 보여줘요, 그냥. 처음서부터 끝까지 자기가 다 그걸 치워야 돼요. 다시요. 네, 다시예요. 그래야지 직성. 근데 그런 분 사실 조금 욕 먹고 못 하는 척하면 혼자 다 해가지고 뒤에서 지켜보면 편하겠다. 떨면서 해줘. 근데 이제 막 승질 막 내면서 하시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네. 못 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진짜 하루 딱 볼 일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일일 주방장을 두고 했어요. 뭐 주방에 욕하는 사람도 없지, 승질 떠는 사람도 없지.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매출도 그대로고 재밌었어. 완전 즐기셨다.
아 그게 하루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돼봐요. 그 사람도 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좋은 성격으로 일을 해겠나. 아 근데 저는 일단 되게 궁금한 게 손님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에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밥을 먹고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응? 옆에 사람이 피해를 주니까 홀에서 1차적으로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요. 경고를 줬는데 그걸 또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러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그럼 난 나가서 그냥 꺼져. 그냥 꺼져. 어머 그냥 꺼져. 안 가요. 안 가. 그럼 내가 목 들면 딱 잡아갖고 그냥 끌고 나가요. 그냥.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있는데 화를 내시는 모습은 보잖아요. 근데 어떤 모습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시고 아직까지 사고 계시는지 그런 걸 어떻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또... 하면 풀어지냐고요? 네네네. 아주 그만해. 예. 저 어려요. 아, 밤에는 대화를 많이 해요. 낮에 이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때는 또 그래요. 그래 내가 노력할게. 내가 노력해볼게. 미치겠구나. 더 미치겠구나. 네, 안 해볼게. 화 좀 좀 덜 내볼게. 또 가면 뭐 그대로인데. 각서 같은 거 써놓고 와. 아 제가 각서까지 진짜 아, 써보고 또 이런 식으로 화내면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 오케이. 내가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까지 해주겠다. 진짜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썼어요. 싫으면. 그래서 세 번을 썼거든요. 각서를? 네, 세 번까지 썼는데 써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또 10번 정도는 쓰실 것 같아요. 저희들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 10번 쓰면 행복해지는군요. 네, 그럼요.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소용이 없어서 각서도 버렸어요. 직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아내한테 욕하고 그렇죠.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진짜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예.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것도 화를 낼 땐 내 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 그래요? 네.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술 먹은 것처럼 막 화낼 때는 말을 할 걸 욕을 해버리고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일하시다가 그럼, 화내는 거. 그러면 직원들이 좀 안 나만할 것 같은데 안 그래 나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많이 스쳐갔죠 내 앞으로 많이 지나갔죠. 내가 남대문으로 사람을 구해러 가요. 한 200명 정도 나오는데 아침 시장에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숨어요. 절반 정도는 숨어요. 숨어요? 어디를 보고? 네. 차라리 굶어, 차라리 굶어. 숨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게 안 왔던 사람이지. 안 숨는 사람들. 알긴 아시네. 아니, 지금 너무 정신이 안 쓰고 지금 분명히 옆에 계신 분들도 직원일 텐데 약간 몸이 떨어져 있어요. 몸이 약간 떨어져 있어. 네,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자동 반응이죠. 얼마나 사장님하고 일하신 지가? 한 근 7년 됐습니다. 와, 되셨네. 7년이요? 예. 아니, 사리가 한 100개는 있겠는데 몸에? 뭐라고 화를 내세요, 오늘?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는 2%가 부족한 놈이야. 2%가 부족한 놈이야? 예. 제가 처남인데도. 아, 처남이세요? 예. 아, 처남. 처남이니까 예.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지. 어쩐지 7년을. 그래서 제가 짬뽕을 많이 잡아요. 짬뽕을 잡다 보면은 실수로 이제 뭐 오징어를 못 넣을 때가 있고 네. 야채 뭐 한 가지를 뺄 때가 있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욱 하는 또 나오는 거예요, 배영이. 야, 넌 매일 잡는 건데 에? 오징어를 제대로 못 넣냐 그러면서 국자가 날라와요. 그것도 그냥 툭 날라오는 게 아니고 야구 공치듯이. 근데 그거를 안 피하면은 큰일 나요. 그거 피해요? 피하죠. 그 몸으로? 아 지금 숙달이 됐으니까. 숙달이 됐으니까. 네. 저희가 한번 해볼게. 야! 이게 피해져 이렇게. 야! 근래에 들어서 사건은 바쁜 시간에 오토바이가 이제 빵꾸가 난 거예요. 배달을 네.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한 10분 동안 고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다는 말이 그래서 넌 2%가 부족한 X야. 그거는 빵꾸 못 떼어갖고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나갔어요. 네, 못 떼워. 안 되지. 이게 타이어가 오래됐으니까 본인도 못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한테 한 얘기가 야, 이건 네가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2% 부족한 거라고. 어우, 인정하셨네. 기분 상할 대로 다 상했는데 그럼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기분 풀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아니거든요. 아, 근데 약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계속 하늘을 보면서 인상을 막 쓰시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사장님? 처남이니까 아무래도. 뭐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오토바이는 그거는 내가 좀 미안해갖고 미안해서 그거 말고 처남인데 좀 살살하지 그러세요? 어렵잖아요 처남이면. 아 저는 식구고 남하고 예. 똑같이 대해줘요. 우리 식구라고 해서 뭐 잘해주고 남이라서 못해주는 건 없고 예. 똑같이 약간 야 그러니까 남을 우리 식구처럼 대해주는 예. 게 아니라 식구를 그냥 남같이 멋져! 아니
만약에 처남이 아닌데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했으면 금방 관뒀을 거예요? 뒤집었죠. 뒤집었죠. 제가 저 딸밖에 없어요, 새.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주를 가까워지고 예. 계속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마침 처남이 특별한 기술도 없고 그러니까 처남한테 그 가게를 잘 가르쳐서 어느 정도 가르쳐서 물려주려고 그러다 뭐. 실수 하면은 화가 나는 거죠. 예. 나는 똑바로 가르치고 싶은데 자꾸 실수를 하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처남은 어때요? 욕먹더라도 물려주는 게 좋아요? 아, 물려받는데 네. 아니 제게 된다 해도 본인 부담은 되죠. 내가 만약에 가게를 운영을 잘못해서 가게를 말아먹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매형 얼굴에 똥칠하는 거잖아요. 명성을 더럽힐까 봐. 그렇죠. 부담스러워서 안 물려받을 건 아니죠. 그래도 도전은 해야죠. 아니 그럼 혹시 형은 다퉈본 적은 없어요? 형이랑요? 네. 안 다투죠. 안 다투죠. 안 지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옆에서? 죽으려고 된대요? 왜 죽어요? 아직까진 날아다녀요. 그래도 대든다는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직원들이 참아낼까요? 네. 지금 옆에 약간 겁먹은 얼굴로 계신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 직원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얼마나 일한 지 오래되셨나요, 본인은? 한 15년 됐습니다. 우와. 같이 일하신 지? 더 되셨네. 더 되셨네? 한 세 번은 그만뒀죠. 한 세 번은 그만뒀죠. 한 15년 동안 나갔다가 들어 세 번 정도? 예. 근데 왜 다시 왔어요? 이렇게 무서운지 뻔히 알면서 세 번씩이나. 알고 지낸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아, 오래되셨고. 저는 이제 형님의 이제 성질 날 타임을 알죠, 이제. 뭐 형님이 이제 성질을 낳기 시작하면 아까 형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혼자 다 하셔요. 그러면 이제 눈치껏 행동해야 돼요, 그건. 밖에 나가서 마당을 쓸거나 네. 배달 있으면 배달로 얼른 도망가야 돼요. 요령이 그거 만약에 그거 거기에서 만약에 안 움직이고 딴 거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그게 탁기 때린 거예요. 그 옆에 있으면 대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러면 진짜로 사장님이 다 잘해요, 본인이 보시기에? 예. 오. 만능이세요. 오, 만능. 예. 좀 부족하면 없으십니까? 배달 같은 것도 더 잘해요? 예. 아니 배달은 그때 베란다 쇼에 나왔을 때도 들고 막 겁나 뛰어다니는데. 오 진짜 잘하시네. 예전에는 지금은 다 랩을 싸서 오지만 예전에는 뚜껑이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들고 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배달하시는지 여기서 좀 준비를 해봤대요. 오, 철가방 짬뽕을 들고 막 뛰시는데도 흔들질 않으세요. 잠깐만 좀 내려와 주시죠. 예. 내용물이 들어있어요? 자 보면은 짬뽕이 이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예? 지금 랩이 안 씌워지죠. 일회용 그러시네 그냥. 여기다 그럼 우리가 물을 조금 더 부어야 되나요? 네? 저기 물 부으면 안 맛없는데. 저 용기가 일회용이 나냐. 좀 더 부어야 돼. 네. 한번 이렇게 훅 한번 뛰어왔다 오세요. 이거 한번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게 저 밑이지. 조금 흘리시면. 자 출발! 차! 차! 요! 저 위에 계단이 좀 약간 난코스죠? KBS! 자 오르막에 오르막 137번 다시 자 오르막에 오르막 137번 다시 조금 골목 자 내려막이다 내려막 자 거의 다 왔던 거의 다 왔던 잘했는데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 근데 여기 딱 이쪽이 됐습니다 보니까 팔이 안 움직여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맞는 거죠? 일단 흘렸나? 파마 어디서 하셨어요? 동네에서 왔어요. 친구한테. 탐난다. 갑자기 탐나네 이 파마. 자 길이 되게 좁았죠. 좁고 네. 계단도 네. 왔다 갔다. 자 과연. 자 과연. 안 흘렸어. 진짜 흘렸어. 진짜 흘렸어. 안 흘렸어. 진짜 흘렸어. 진짜 흘렸어. 종이를 꺼내봐. 종이를 꺼내봐. 빨간면 이거. 요만 이거. 빨간면 이거. 요만큼. 짱이네요, 짱. 자, 이현 씨. 사장님 건. 이현 씨도 내가 뭔가 처리를 내니까. 나오세요. 자, 이현 씨 한번 가겠습니다. 자, 김국진 아들. 도전. 자, 우리 버스 배달입니다. 도전. 뛰어라. 도전. 뛰어라. 뛰어, 빨리 가. 시간이 없어. 저거 빨리 오 이현 씨 괜찮을 것 같아 오 저보고만 저보고 저도 안 흘린 거 아니야 자 일부러 흘리려고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현 씨 한 번도 안 흘렸으면 뛰어야 돼 오빠
올라왔어, 올라왔어. 자, 이쪽으로 좀 가! 안 눌렀어. 안 눌렀어. 종이 이거 알고 왔네. 알고 왔네 이거 아는 거야? 어. 야, 야, 장미 좋아. 불러. 깜짝 놀랐다. 아유, 아, 사장님이 제일 잘하는 거야. 한 번. 자, 두 칸씩 껴봐. 두 칸씩. 안 흘렸을 것 같아. 자, 오, 공부해. 와. 자, 장민도 못 이기면 어떡하냐, 사장님. 안 흘렸어.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저 직원들 가끔가다 갑자기 관동 그러면 업무 쓰세요, 업무. 제가 지금 업무 쓰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뭐. 어머니 좋아하시네요. 어릴 때 친구분이 또 같이 오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욕을 자주 하십니까? 아, 욕이야? 뭐. 친구들끼리 있는 데서는 뭐 그냥 간단한 욕이지. 간단한 욕이 뭐예요? 궁금하다. 뭐.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친구들한테는 참 의리가 참 좋은 친구예요. 네. 제가 좀 한 4년 정도 이렇게 알았어요. 네. 좀 몸이 안 좋아서. 그때 이제 농사를 지니까 저 친구가 이제 영어 끝나고 와서 야. 뭐 경운기도 뭐 차에 실어주고 뭐 밭도 갈아주고. 멋있다. 네. 많이 했죠. 뭐 힘 닿는 건 저 친구가 많이 했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생각보다 되게 마음이 따뜻한 분 같은. 저 입원했을 때 큰딸이 네. 제 역할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아, 저기 주방에서? 네, 콩따개 이렇게 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붙잡고 하다가 잘못해서 자기 손을 이렇게 아이고, 엄청 많이 뺀 거예요. 귀엽다, 그 이쁘다. 네. 근데 우선은 뭐 안 다쳤냐, 뭐 괜찮냐 이걸 먼저 그래야죠. 물어봐야 되는데 네. 너는 왜 꼭 바쁜 시간에 그렇게 일거리를 만드냐고 그랬대요. 아유. 마음 엄청 아프죠. 그죠? 아, 그럼요. 저리기 네. 아픈데 그래도 이 각박한 세상, 험한 세상에 똑바로 살으라고 난 나름대로 그 교육을 시킨 건데. 아니, 딸을 전사로 키울 것도 아니고요. 아, 그럼 딸이랑 대화는 많이 하세요? 아, 대화도 안 해요. 대화도 안 해요. 예, 네, 그렇죠. 표현을 못 해요. 네. 네? 표현을 못 해. 마지막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가장 바라는 게. 우리 애기 아빠가 쉬는 날도 없고 쉬는 날은 또 중고차 딜러도 하거든요. 아 진짜? 아, 이래서 샀다. 몸도 좀 돌봐가면서 일했으면 좋겠고. 아니 조금 여유를 가져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 너무 숨막히게 달려오시기만 한 것 같은데. 어차피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애기도 좀 13살인데 아직 말도 못해요. 어, 뭐가 사연이 있으시죠? 네, 뇌경변이라. 아. 네, 뇌경변이라. 아. 예, 걔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그러면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누구라도 돌봐줄 거 아니에요, 걔를. 예, 그것 때문에 더 꼿꼿하게, 뻣뻣하게 살고 싶어요. 예. 울컥 여관에서는 뭐 이렇게 눈물을 보이실 분은 아닌데, 예, 울컥하신 것 같네요, 그죠? 네네. 자, 게스트 여러분. 제일 가까운 와이프가 일단 많이 괴로워하고 계시니까 고민이라고 고민이다. 하겠습니다. 100%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민이다. 자. 이 사연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일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소리를. 어떠세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뭘 몇 편 하는지 몇 편 나왔을 것 같아요? 한 100표? 100표? 100표 넘죠. 100표? 150표도 아, 네, 쉬었어요. 네? 쉬었다고 그걸 다? 쉬었어요? 따달라다다다 여러 신간이? 아, 이게 쎄! 이거 약간 그거, 그렇게 뻥이 있네. 네, 쉬었어요? 이겼을 결과 보여주세요. 자, 여태까지 100만원 표가 나 170이 돼야 돼? 아, 170이 돼야 돼? 아, 됐나요? 169냐? 159냐? 자, 169! 169면 1등이다! 169야? 169! 자! 23번! 때릴! 1등 했어요. 자, 불같은 남편이 새로운 우승석에 왔습니다. 제발 멈춰줘.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살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나채원입니다. 제가 쭉 살아보니까 세상엔 쭉 살아보니까 네. 13년은 그렇죠, 13년. 세상엔 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건 바로 우리 엄마예요. 엄마예요. 왜? 우리 엄마는 언제 어디서든 튀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길을 걷다가도 갑자기 딸딸딸 여기서 방귀 끼면 진짜 웃길 것 같지 않아? 방귀 끼면 진짜 웃길 것 같지 않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낀다 나온다 엄마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하게 진짜 자자자 이번엔 3단 콤보 잠깐 이게 뭐야? 와 뭔가 했는데 그 보자마자 하는 건 뭐야? 여기 트림 소리라고 돼 있는데 잘하거든요. 한 번 더? 아, 엄마가 그러다가 비둘기를 갑자기 보면 엄마는 갑자기 싸이 삼촌의 세대서 포즈를 취하는데요. 비둘기를 쫓는 포즈라나요. 아, 정말 쪽팔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는 옷도 참 튀게 입어요. 한 번은 학원 앞으로 마중을 나오셨는데 친구들이 야야야 저분이 너네 엄마야? 진짜 대박. 진짜 특이하다. 20살도 아니고 내일 모레 50이라고요, 50. 그런 분이 청멜빵 반바지에 날도 어두운데 선글라스는 왜 끼셨는지 학교 공개 수업날에도 자, 지금까지 뭐 학생들이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속상한 마음을 발표했는데요. 혹시 어머님들 중에 우리 아이 뭐 이런 것 같다 발표하실 분 계세요? 저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딸의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놈의 시집애는 뭐 그죠? 단점을 아니 다른 엄마들은 다 가만히 계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계속 설치시는 걸까요? 아하, 저요 설치 그래도 또 존칭은 설치시는 걸까요? 저요 진짜 인생 좀 조용히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정말 피곤해요. 엄마 평범하게 좀 살자. 튀지 말고 제발 이렇게 보냈습니다. 좀 다르네요. 여태까지 오신 분은 흥이 많아서 막 춤추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렇죠, 이분은 그렇죠. 좀 독특하게 튀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방귀 뛰고 트림 마시고. 튀어도 너무 튀는 엄마 좀 말려달라는 주인공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신발 벗고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크한 엄마를 줘서 고민인 초등학교 6학년 나채원입니다. 나채원이야. 예뻐요. 왜 유니크한 엄마라고 이렇게 본인이 저는 그리 오래 살 줄 알았지만 저희 엄마보다 특이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저희 엄마가 너무 특이하셔서 정말 막 피곤해요. 어떤 그러면 튀는 행동을 좀 하시는데요? 정말 다양한데 엘리베이터에서 CCTV 보고 막 이상한 춤을 추시고 갑자기 막 CCTV를 보고 그래도 춤을 안 못 추시고 어깨를 움찔움찔하면서 계속 추시고 택배 찾으러 경비실에 갔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저한테 CCTV 잘 봤다 이러고 민망해 야 CCTV 잘 봤다 엄마 야
어, 그러니까 선배 아저씨를 배려하는 차원이에요. 재능 기부. 재능 기부. 그거 말고는 또 뭐 있어요? 아까 방귀 얘기하던데. 네. 방귀. 길에 가다가 삼남 방귀를 키시고. 사람 있는데? 네, 사람들 수군거려가지고 진짜 얼굴 터질 것 같아. 창피해요. 아, 얼굴 터지진 않아.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서 막 트름을 하시고. 호, 한가운데서 꽉 네. 이렇게. 네. 아니, 그때 사랑스러운 딸 막 이렇게 그렇게 웃기려고. 아, 엄마 왜 그래 뭐 이렇게. 어. 그런 거 반응 보려고 일부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아니 엄마는 이거... 어떻게 행동하는데요? 그러면은 막 수근수근 되면은 뭐라고 안 해요, 엄마가? 네, 그냥 당당하게 계속하세요 하던 걸. 그러면 아닌 척하고 딱 지나가 버리면 되잖아요. 엄마가 끝까지 막 제 엄마 봐봐, 엄마 봐봐 이러시고. 아 계속 불안해 봐라, 불안해. 아 엄마가 되게. 장난을 네. 많이 치시는군요. 네. 비둘기가 땅바닥에 보면 많잖아요. 네. 그 비둘기를 보면서 새를 쫓는 포즈라고 갑자기 뭐 이상한 포즈를 하세요. 네. 그게 있어요. 아. 그 SNS 좀 돌았어요. 아. 약간 학자세처럼 이런 자세거든요. 아.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보고 도망간다고. 큰 새처럼 느껴져가지고 아.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막 가는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막 가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비둘기들 막 간다. 너도 해봤어요? 아 혹시나 되나? 그냥 해봤을 거예요. 해본 것 같아 보니까. 그걸 누가 본 사람 없대요? 엄마 그런 거? 아니 맞은편 횡단보도에서 제 친구가 학원을 가다가 가가지고 남학생 여학생? 여학생. 다행이다. 남학생이 봤으면 진짜 좋아하는 남학생이 봤으면. 너희 엄마 너무 특이하시다고 말해가지고 너무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채원이 형이랑 같이 안 있고 엄마 혼자 있을 때도 그런 그러니까. 걸 즐기세요? 어, 그러면, 네. 그러면 진짜 즐기시죠. 혼자도 그러신다고? 엄마가 제가 볼 땐 굉장히 장난 좋아하고 네. 좀 짓궂고 그러니까. 재밌는 분인 것 같은데 어머님 만나보겠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니 전혀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진짜 뭔가 아니, 이 뒤쪽이시고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어, 진짜. 안 믿겨져서 그런데 그 비둘기 자세 어머니가 한 거 맞아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안 믿겨져서 그러지 않겠다. 네. 안 믿겨져서 그러지 않겠다. 아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를 기다려서. 굳이 또 여기까지 나오시려고 그러시네. 자, 옆에 가까이 가서. 예. 위협을 하는 거죠. 갑자기. 한번 쫙. 갑자기. 순간적인 포즈로. 그러면 어머니 우리가 다 비둘기 할게 다. 네. 자, 앉아있으면 지나가다가. 지나가다가 구구 구구 예. 지나가다가 구구 구구 그거로 애들이 있으면 혹시 길을 가시다고 혼자 있을 때도 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포즈만 취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안 움직이는 애들이 있어요. 둔한 비둘기들이 예, 예.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털어주면 다음. 조금 털어주면 다음. 어머니 약간 표정이 독특하신데 표정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늘? 다시 한 번만. 저도 모르게 눈이 커지는 거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표정이, 어머니! 표정이 진짜 재밌어요. 자, 둔한 비둘기 저예요. 아니 어머니 근데 이렇게 막 슬픈데 비둘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해요? 그러면 그 슬픔을 표현하겠죠. 슬픔을 표현하겠죠. 어 슬픈 거 한번 지금 살짝 한번 해주세요. 슬픈 비둘기. 슬픈 비둘기. 슬픈 비둘기는 한 번도 안 해봐요. 슬프게 쫓을 때. 어머니 울고 가시는데 자 비둘기가 있어. 지금 뭐 좀 비둘기가 나타났다. 내 손. 아, 날개를 그 빅뱅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벨 음을 뱅뱅뱅으로 해놨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울림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나서 어차피 추는 거 카메라라 생각을 해서 카메라라 생각을 해서 엄마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한 거야? 뱅뱅뱅. 음악 뱅뱅뱅이 나와야지 되는 거. 자, 그러면 뱅뱅뱅을 저희가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저기 저 높은 카메라를 CCTV라고 생각하고. 아, 저 카메라. 네.
처음에는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가만히 가는 거죠. 처음에는 가만히 계신 거잖아요. 가만히 가는 거죠. 가만히 가는 거죠. 이게 전화 온다. 자. 야, 진짜 재밌습니다. 야, 아니 지금 창피해요? 창피해 죽을 것 같아. 아 근데 정국이 다 알았어. 아니 지금 이게 매력있다 엄마. 그리고 어머님이 멀쩡하시잖아요. 어머님 멀쩡한 분이잖아. 춤 중에 보면 드라이브도 있고 스매싱도 있고 백핸드도 있고. 옆에 친구죠?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엄마가 그 비둘기 쫓는 모습을 길 건너편에서 봤던 그 친구. 아, 그 친구야? 아, 그 친구야? 증인이야, 증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엄마가 그거 딱 저 친구 엄마가 추는 걸 봤을 때 어땠어요? 솔직한 마음을. 비둘기? 솔직한 진짜 마음을. 비둘기? 진짜 비둘기? 진짜 비둘기? 진짜 비둘기? 진짜 비둘기? 주위 사람들은 반응은 어땠습니까? 같이 길 건너는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욕해요? 할아버지들은 다 욕하시고 그런 점은 진짜 야 뭔 짓 거냐 이거 뭔 짓 거냐 이거! 야 뭔 짓 거냐 들어가! 이제 아무래도 사춘기 나이니까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본인은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왜 그러시는 건지 채원이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제 반응이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평소에 좀 내성적이고 숙기가 없는 네, 편이에요? 네, 소극적이고 말. 아니 어머니 말이 믿기지 않는 게 딸이 없을 때도 혼자 그러니까, 한다면서요. 혼자도 그러신다면서요. 저는 모든 사는 방법이 꼭 남들과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다르셔서. 아니 뭔가 많이 다르지는 않고 조금 다른 거.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CCTV 보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다른 거예요. 많이 다르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 분이. 그렇게. 아니 우리는 어머니 보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딸 입장이라면 진짜 창피할 것 같아. 우리 야. 딸은 진짜 이거 말고 또 창피한 거. 제일 창피했던 거. 다 얘기해봐. 엄마가 이제 내일모레 50대이신데 네. 옷을 20대처럼 막 입으세요. 옷을 20대처럼? 네. 지금은 괜찮은데 오늘 얌전하게 입으셨네? 어떻게? 지금은 괜찮은데 오늘 얌전하게 입으셨네? 어떻게? 오늘만. 청 멜빵 바지를 입고 날도 어두운데 막 선글라스까지 끼시고 학원 앞으로 오셔서 진짜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사진 같은 거 안 갖고 왔어요? 혹시? 아 사진 준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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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근데 보면 알겠다. 평상시 20대 옷차림? 응. 볼까요? 아 엄마 어떡하니 어머 어떡하니 왜? 아 엄마 어떡하니 어머 어떡하니 왜? 난 저 정도야 뭐. 난 귀엽다 뭐. 다른 사람 같은데? 낮인데 뭐 지금 저 정도야 뭐. 저 정도는 뭐. 아우 저건 너무 아쉽... 아 엄마! 아 엄마! 저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비둘기한테, 엄마. 비둘기한테. 저희 사모님! 비둘기한테 가시는 거예요. 공원이잖아. 가겠다. 공원이잖아. 비둘기한테 가시는 거예요. 네. 비둘기 모임이 있나 봐요. 아... 이거 왜? 왜? 어머님이... 아니... 이렇게 해보시는구나. 봐서 하시네, 뭐. 보통 좀 이렇게 밝게 아니, 있으세요. 근데 엄마가 저렇게 젊어 보이고 예쁜데? 어려 보이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보기 좋은데 왜? 엄마는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주병하고 잘난 척이 너무 심하세요. 잘난 척이 너무 심하세요. 공주병? 네, 아빠한테는 터졌어. 아빠한테는 나 같은 예쁜 아내를 준 걸 감사하라고 항상 말하시고 그럼 엄마가 어떻게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년처럼 옷 입었으면 좋겠어요. 작년이요? 작년에는 작년에는 그냥 다른 엄마들 같이 평범하게 입고 다니셨거든요. 아, 왜요? 갑자기 왜 밀려서? 아, 이 사진도 있어요. 사진 있어요, 작년.
자, 작년 사진. 에이. 야, 지금 훨씬 낫다, 엄마. 야,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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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 이모가 갑자기 나오고, 큰 이모가. 오. 아, 살을 많이 빼셨어요. 살을 많이 빼셨네. 아, 살을. 살이 아니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 많이 빼셨다. 제가 한 5개월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한 20kg 정도 뺐거든요. 20kg 정도 뺐거든요. 거진 예. 네. 네. 하루에 6시간씩 뭐 아니면 4시간씩 악착같이 운동해서 이제 밑살을 빼시고 나서 이런 거나든가 즐거우셔 갖고 이런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있던 옷도 입게 되고 좀 조금 더 과감해지면서 이렇게 입는 거 예전처럼 저렇게 입고 싶진 않거든요. 작년처럼은. 아니, 그럼 어머니 살 쪘을 때는 춤을 추거나 비둘기를 쫓거나 이런지 안 하셨었어요? 예, 네, 그때는 조금 소심했죠. 아. 지금 해방감이 생겨 갖고 해방돼 갖고 나 20kg 뺐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되네요, 그렇죠? 네, 자신감 충분히 생길 지금 수 있어요. 원래 근데 보면은 아, 엄마가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저러는구나 좀 이해해주고 뭐 그냥 그래. 뭐 넘어가주면 안 돼요? 예쁘고 좋지 뭐. 아니, 이해해달라기에 너무 특이한 행동 너무 많이 하세요. 학교에서도 막 공개 수업 때 막 속상한 일 말하는 게 있었는데 아, 아까 그 네, 저희 엄마만 큰 목소리를 발표하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는데요? 막 사랑하는 저희 따님께 막 이러셔가지고 내용을 안 들었어요 제가. 창피해서. 엄마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해. 그래요. 뭐 그때 생각. 자, 우리 한 말씀 하실 학부모님 계십니까? 뉘앙스가 있거든. 네. 뉘앙스. 네. 뉘앙스. 어, 네네 어머니. 뭐, 최원희 어머님. 연기도 잘하셔. 네. 사랑하는 따님에게 우리 따님 따님에게 우리 따님 아침에 일어날 때 찡얼거리지 마시고 엄마가 부르면 바로 대답을 좀 해주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자기 할 거 스스로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내용이 있었는데 단점을 얘기를 해주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 어머니 마음은 알겠는데 네. 조만한 때 어머니도 겪어보셨겠지만 내가 막 집중을 당한다거나 막 그러면 굉장히 창피하잖아요. 그냥 체면을 봐서라도 좀 자제해볼 생각은 없어요? 자제해볼 생각 없습니다. 그 남들과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규범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일 장점은 이렇게 단점 같은 걸 너무 얘기하세요 친구들한테 막 그래서 걔네들이 저도 가끔 놀리기도 하고 막 뭐라고 그래. 놀려? 단점 같은 거 다 엄마가 말해가지고 그것도 다 말하고 그렇게 했어요 학교 가서 그래서 막 놀림을 당한다 그러길래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껴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해버렸어요 볼에다가 뽀뽀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기절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채원이를 안 괴롭힌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괴롭힌 거 그럼 채원이한테 물어. 채원아, 그 뒤로 엄마가 그 친구한테 뽀뽀한 이후로 그 남자 그가 안 괴롭혀? 네, 절대 안 괴롭. 아 그냥 건들질 않아요. 진짜 그랬구나.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늘을 먹고 와서 뽀뽀를 하겠다. 그랬더니 다시는 안 괴롭힌다고. 야 그런 건 좋은 거 아니야? 좋긴 한데 그 과정에서 본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괴롭힘 받는 것보다 더 창피하게 됐어요. 그래 이때는 창피한 게 많죠. 근데 그래도 엄마가 딸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면은 조금 이해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엄마 더 소심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제가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도 엄마가 관심 없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왠지 그런 기도 나을 수도.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 근데 관심 안 가지면 되게 힘들어. 근데 따님이 뭐 물론 6학년이긴 하지만 말을 굉장히 잘해요. 소심한 친구. 원래 이렇게 말을 좀 잘해요? 아니 말 잘한다는 소리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거야. 그래요? 아, 딸 칭찬 좀 해요, 언니. 말 잘하는데 왜요? 말을 진짜 잘 못하고 지금 여기 와서는 저렇게 다다다다르게 나온 게 마음속에 있던 게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성격을 너무 많이 담고 그래서 엄마가 오버해 주질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더 오버해 딸 앞에서만큼은 더 오버하는 거 같아요. 어머니는 바라는 게 엄마가 비둘기한테 이러면 옆에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엄마 날라갔어 뭐 이런 반응 뭐 엄마 몇 마리 더 있어 이런 반응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엄마 멀었어 채원이랑 더 얘기를 나눠보시면 충분히 입장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렸을 때는 다 그렇잖아요 아마 채원이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엄마나 부모님이랑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 나이 때는 다 창피할 거예요 저는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고민 아니다 네.
장미. 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고민. 그럼 가치관은 너무 좋은데 방법이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아, 좋아. 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도 고민 끝에 고민이 아니다로. 네. 고민 끝에 고민이 아니다. 자, 채원이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 어머니도 채원이에게 예. 아, 조금 더 즐겁게 살려고 엄마가 나의 친구처럼 자매처럼 대해주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고 조절을 하는데 지금처럼 계속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몇 표나 나왔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6표. 자, 100표 넘어갔네요. 100표 넘기는 힘들었어요. 예, 파이팅. 아~ 제목이 집 나가는 남편. 어휴.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저희 신랑이 자꾸 집을 나가요. 심지어 외박까지 하고 들어옵니다. 여? 여보, 또 나가? 아, 토요일인데. 캠핑 가야지. 캠핑 가야지. 나 가자. 내가. 그럼 나는 나 혼자 뭐라고? 덕분에 전 주말마다 독서 공방을 혼자 있어요. 말려도 봤지만 우리 남편은요. 아, 나 도대체 집중이 안 된다. 나 캠핑장 가서 책 좀 볼고 올게. 어머. 아, 나 지금 음악이 듣고 싶은데. 나 캠핑장 가서 노래 좀 듣고 올게. 어머. 아, 여러분 감기 기운이 좀 있는데. 나 캠핑장 가서 이 감기에는 캠핑 약이에요 또. 여보, 나 캠핑장 좀 다녀올게. 이렇게 별의별 핑계를 다 대면서 귀엽고 혼자 갑니다. 딸아도 가봤었어요. 캠핑 와서 왜 책만 봐? 나 좀 봐. 아, 방해하지 마. 아, 방해하지 마. 캠핑할 때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거야. 방해하지 마. 그리고 이건 자기 혼자 가면서 뭔 장비를 그리 사대는지 캠핑용 텐트니 테이블이니 캠핑용품이니 방에 한가득입니다. 얼마 전에는요, 캠핑 트레일러 아시죠? 트레일러 뒤에 다는 거. 어, 뒤에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오, 그거 비싼데.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하다하다 이제는요. 여보, 여보. 나 그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캠핑 좀 다녀올게. 에이? 당신 출근 안 해? 아니, 캠핑장에서 출근하고 캠핑장으로 퇴근하고. 야. 당신 마십시오. 야. 아니,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혹시 캠핑장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바람 난 거 아니야? 야, 그걸 이제 알았어. 야, 그걸 이제 알았어. 나 캠핑이랑 결혼. 캠핑하고 바람 났어. 여러분, 이 남자를 어떻게 이해하죠? 이 남자 정신 좀 확 차리게 야.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스케줄 없을 때는 뭐 하세요? 요즘에는 이제 뭐 창민 씨랑 뭐 맥주를 즐겨 하는데 저 워낙 맥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얼마나 마시는데, 맥주? 한 아. 500cc짜리 한 20잔 예전에 어떤 많이네 많이 예전에 어떤 가게에서 만 cc 어떤 가게에서 맥주가 떨어졌어요. 우와. 지금 뭐 예 민아 씨는 놀라고 있어요. 20잔에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요? 네. 술 취하면 애교 부려요. 보여줘 봐요. 상상도 못 해요. 야, 이거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데 보여줘요. 어떤 어떤 애교 엄청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민이 당분간 형이랑은 낮에만 만나자. 나 귀엽겠지 왜? 자, 일단 주말이면 캠핑 가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창민씨 잡아주세요. 남들이 보면 계단인 줄 알겠어요. 야.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주부 엄연희입니다. 네. 지금 뭐 귀엽고 남편이 주장대로 지금 출퇴근했어요?
캠핑장으로? 못했죠. 주말에 일요일날 갔다 왔는데 저번 주에 또 간다 그러는데요. 술 먹고 2박 3일로.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사연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얼마나 된 거예요? 캠핑을 좋아하기 시작한 지? 1년 됐어요. 남편이 작년 5월 자기 생일 때 시작돼서 좋아한 다음부터는 비만 안 왔다 하면 무조건? 네, 가죠.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같이 가서 거기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해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방해하지 마! 이런. 아, 이젠 조금 귀찮아해요. 자기만의 혼자 시간을 못 가지니까 다소 귀찮아하고. 그래도 그냥 꿋꿋이 같이 가면 되잖아요, 부부니까. 거의 잠만 자요, 저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편하게 자고. 그러면 집에서 자는 게 낫죠. 그냥 길바닥 보다. 길바닥 보다. 편한 캠핑장을 또 길바닥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정말. 그러니까 아내는 솔직히 캠핑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처음엔 좋았죠. 근데 너무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질린 거죠. 그러면 주로 혼자 다니시면 무슨 그렇게 장비를? 그러게. 뭐 캠핑 용도별로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텐트 5개, 텐트 5개, 텐트 6개. 5개? 대부분인데? 몇 인용짜리요? 어, 2인용짜리도 있고 뭐 4인용짜리도 있고. 와. 아, 사진이 좀 이제 있어요? 네. 자, 궁금하다. 그럼 볼까요? 와우! 와우! 와, 저기 아니, 등산 용품가 아니 등산이에요. 캠핑이 아니야, 이게. 용품점인 줄 알았어. 대충 뭐 보이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게 뭔 뭔지. 뒤에 선보이는 게 의자들이고요. 예. 앞으로 갈 수 있는 텐트고요. 대박이다, 대박. 아, 저거! 트레일러. 되게 큰 거네. 아, 저거! 트레일러. 야, 저거 몇 인용 텐트야? 저 군인 막사 아닌가? 막사인데 막사. 와, 예뻐. 오, 예쁘다. 오, 좋다. 좋긴 하다. 저긴 가고 싶다. 오늘이야. 아, 오늘 갑시다. 저긴 가고 싶다, 저긴. 야. 저럴 때는 좋은 거 아니에요? 멋있는데? 초반에 좋았죠. 저때까지 말해도 좋았어요?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아까 사연 해도. 보니까 약간 좀 의심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의심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래도 인증샷을 혼자 갈 때마다 보내줬어요, 저한테. 인증샷도 있어요, 지금? 네. 제가 가져온 인증샷? 아, 네, 혼자 있다는 거? 저렇게 혼자 노트북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예, 혼자다? 예, 주변 자기 이게 이게 무슨 인증샷이에요? 이게? 아, 이건 뭐예요? 책샷! 아, 나 전체적으로 있다고 책샷. 나 여기 안에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샷으로 보내준 거죠. 아니, 이걸 보면 더 수상하지 않으세요? 안심되세요? 안심되죠. 예? 어떤 샷? 인증샷이 안심돼요? 아까 책샷은 뭐예요, 책샷? 원래 책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 장 더 갖고 오셨네. 아, 요건 뭐야? 다 물었어. 이거 2인분인데요? 여기 많은데요? 저거 1인분이에요? 네, 1인. 저거 무조건 2개야. 2인분, 2인분 2개야. 그럼, 2인분 남는 것 같아. 남편을 좀 만나볼게요. 네네. 네, 남편 어디 계세요? 맞습니다. 약간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건 라면이거든요. 이게 몇 개냐, 하나냐, 두 개냐. 2인분이죠. 1인분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요만한 거예요. 저 코펠이 사진이 찍은 거예요. 크로즈업 했구나. 네. 혹시 이렇게 사진만 딱 찍고 잽싸게 다른 데로 이동하신 건 아니죠?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뭔가 캠핑의 매력을 정말 잘 표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캠핑 매력은 뭐 수없이 많은데요. 뭐 계절별로 보면 봄에는 이렇게 쭉 펼쳐진 초원위에서 의자 하나 놓고 아까처럼 그리고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책 들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 편하네요.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 오는 날 제주도 갔을 때 느꼈던 건데 텐트 안에서 빗소리 듣고 들으면서 소주 한 잔 하면 더 좋고 겨울은 안 가게 되겠다, 캠핑. 이게 겨울이 진짜 캠핑의 묘미인데요. 캠핑의 묘미인데요. 이게 겨울 한번 가게 되면 이게 빠지게 되는 건데 겨울에는 이렇게 얇은 천 하나를 두고 밖에는 뭐 얼음 있고 칼바람 불고 그런데 의외로 텐트 안에는 포근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뜨거운 어묵탕 끓고 있고 거기에 사케를 한 잔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내가 자연을 극복했다 이런 게 날 좀 강하게 하는 느낌도 있고. 혼자 가도 좋으신 거예요? 누구나도 남자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근데 캠핑을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업무상의 스트레스 같은 것도 금방 풀리고. 아, 근데 너무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들. 근데 가서도 방해하지 말라 그러시고. 방해하지 말라고 하진 않았고요. 같이 하고 싶은데 워낙 참여를 안 해줘요, 같이. 뭐 같이 트레킹을 하자 그러면은 잠을 잔다거나 귀찮다고 하니까. 그게 불만이다. 좀 귀찮은 나는 스타일이시군요. 아니요, 원래 이게 트레킹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뭐 이러면 기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그쵸? 매주 나가니까 이 자연이 이 논바닥이 논바닥이고 이 산이 이 산이고 저 하늘은 저 하늘이고 이 산이 이 산이고 저 산이고 이게 약간 면역이 돼요. 일상이 그래서, 되니까. 네.
비가 어느 날 되게 많았는데 그게 지면이 다 흙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못 올라오게 된 거예요. 차가 빗길에 너무 흙이 젖어서. 아, 네. 그래서 제가 그 차에 4시간 저희가 고립돼 있었거든요. 4시간 저희가 고립돼 있었거든요. 감이 된 거예요. 너무 저는 그게 개고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남편은 개고생. 네, 개고생인데 저 남편은 그 사장님하고 오손도손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시간도 감사한 거예요. 제 남편에겐. 그래서 저는 약간 외롭죠. 저는 항상 그런 때마다 그냥 혼자 있어야 되고 더 신경 쓰는. 아니면 좀 현실적이시네요, 그냥. 근데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얼마나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갔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한 1년 좀 됐는데요. 네. 30회 정도? 30회 정도? 1년에 30회. 1년에 30회. 아, 일주일에 한 번이네. 캠핑 용품이 진짜 많더라고요. 방에 한가득이에요. 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계절이나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살림이랑 똑같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캠핑 장비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략 딴딴딴딴. 솔직히 저 전문가분들 보시면 다 아시거든요. 따로 계산해 보진 않았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일단은 남편 말이 맞는지 남편이 지금 1년 동안 모은 캠핑 장비를 트레일러만 빼고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다 갖고 왔어요? 다? 우리가 보면 딱딱 나오지.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에요? 일부. 조금 남겨두고. 조금만? 아,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남편 나오시죠. 예. 우리가 캠핑을 한번 배워요. 한번 일단 캠핑 장비는 아니 더 또 아직 남았어요? 어?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일부야? 아직 그거 뭐야? 얼마나 가져온 거야? 쪽에다가 야 좋다. 캠핑 가면 어떻게 세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언니시네. 대박 뭐야?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저게 전쟁 침대 아니야. 전쟁 침대, 가리 침대 아니에요. 이제 하나 더. 에 2천만 원 넘어. 넘어 넘어. 이것만 2천만 원이다. 이것만 내가 볼 때. 저희 의자도 지금 다 안 갖고 온 거고요. 다 안 갖고 왔다고요? 의자를 안 가져. 하나 두 개인가 몇 개 안 갖고 왔어. 아니 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여기 앉아 있어. 캠핑을 제대로 즐기네 의자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여기가 뭐예요? 팝업 텐트고요. 예. 얘는 면, 가족들 쓸 수 있는 이제 리빙셀용 면 텐트고요. 예? 이건 그냥 자동 텐트고 요거는? 얘는 이제 미니멀 모드로 갈 때 둘이 쓰는 면 텐트고요. 아니 요즘 이런 것도 나와요 캠핑장에서? 와가스죠. 그러니까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한 거고요. 네, 저 장미 씨 욕심나죠 이거? 아 진짜 저는 너무 완전 아, 지금 아, 집에서도 50만 아니 괜찮아 이게 집에서도 야 이게 캠핑이 아니라 집에서도 삼겹살 집에서도 사야 되겠다. 아, 저것도 1인용인 어? 이건 진짜 괜찮다. 이건 뭐예요? 아이스박스인가? 어? 아이스박스가 특이해요. 화면에서 봐요. 냉장고? 저거 뭐야? 아이스박스인데 이제 차량이나 전기가 되는 곳에서 아, 꽂을 수 있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아, 전기가 돼, 전기가. 우와, 아, 전원을 꽂을 수 있구나. 야, 매니저 이거 사자! 야. 매니저! 야, 꽂아, 꽂아, 꽂아! 저건 장모님이 이제 드시고. 아, 장모님이. 그, 요건 뭐예요, 그럼? 저건 뭐야? 대부분 아내들이 이렇게 이쁜 것들은 아내들이. 아, 방향제 같은 거. 아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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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렇게 다 같이 갖고 가면은 혼자 뭐 하세요? 일단 이제 가서. 책 보고요. 책 보고. 책 보고. 네. 트래킹하고. 트래킹. 주위에 뭐 관광명소 있으면 돌아보고. 더우니까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하고. 어. 이제 이렇게 캠핑 뭐 동호회들이랑 같이 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가끔 가긴 하는데 이제 제가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해서 이렇게 자주 가진 않고. 이게 원터치라고 하니까 네.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진짜. 아, 여기 펴줄까? 그냥 휙 던지면 돼요? 던지면 돼요, 이게? 펼게요. 우와! 와, 크다! 우와! 접을 때 금방 접습니까? 네. 우와! 간편하다. 아, 혼자서? 아니, 처음이나 이거 괜찮다, 여자는 크게 돼도. 그래갖고. 얼마? 사장님, 이거 얼마? 진짜? 우와! 우와! 그치? 아랫분한테 죄송? 아랫분한테 죄송하다고 아
아까 보니까 저거는 장모님이 사줬다고 그랬죠. 캠핑 가는 사이로 참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장모님 오셨죠?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친정엄마 안녕하세요. 아, 옆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네.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 아, 시어머니. 시어머니. 어. 색깔을 이렇게 맞춰 입고 오셨대. 아유, 따님 우리 고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그러네요. 아 근데 사위가 혼자 캠핑 가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것도 사주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 다니는 거 몰랐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구입한 줄은 몰랐어요. 또 시어머니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의 고민 어머니 이해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어떤 게 속상해요? 저 같이 다녔으면 좋겠는데 같이 안 간다는 것도 속상하고요. 아들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알고 다니니까 엄마. 야, 난 너무 했다고 생각하지 않냐? 정확히 맞으니까 봐. 캠핑 갈 때 빼고 주말 빼고 평소 주중에는 굉장히 잘해주시나요? 어때요? 아,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 10시 반, 11시거든요, 집에 오면. 그러면 남편은 책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캠핑 서적 읽고 있거나 평일에 거의 대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주시면 돼요. 안 맞구나, 시간이. 네. 그리고 좀 주말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말에는 또 캠핑 가시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신혼 초에는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전혀 그런 건 없어졌고 오로지 캠핑만 다니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요. 아니 두 분이 서먹서먹한 게 아까 남편분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니요. 네. 얼마나 낯설며 얼마나 낯설면 죄송합니다 하는데 또 아내도 아니 별말씀이요. 이 부분 낯설어. 네, 둘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남편이 제일 이해 안 됐을 때 저한테 이제 평일도 거기서 출근을 해서 이제 퇴근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화가 나죠. 이제 제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저를 이제 피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예, 외래 제가 안 가면 더 좋아하니까 약간 외로운 생각이 많이 들죠. 아니 근데. 캠핑을 가면 네. 잘 때는 같이 자잖아요. 그럼 뭐 좀 그래도 분위기가 이제 집에서 잘 때랑은 다르잖아요. 저희는 진짜 별만 보다 와요. 그 밤하늘의 별. 네? 별 뭐 별만 보다 보면 좀 야릇한 느낌도 들고 그러지 않아요? 아 남편이 피곤해서 잘 잠들어요. 저희도 이제 결혼 4년 차라 이제 아이도 좀 2세도 가져야 되고 이런 아, 아직 아이가 없어요? 네 아이가 없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별만 보고 온다는 거죠? 네 따오진 않죠. 네, 따오진 않죠. 별을 따야 되는데 힘을 봐야 별을 따고 뭐 남편분의 해명이 직접적인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같아요. 물어봐요. 예. 아까 그 수요일 날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간다고 했던 거는 그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왜 설렘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에 설렘 이런 거.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 하더라도 오늘 끝나고 캠핑장을 가야 돼 그러면은 뭔가 좀 그런 마음 때문에 업무 효율도 좋고. 아니 근데 이제 아이 가질 때도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니 우리 라디오에요 사연이 왔는데 태명이 등대래요. 왜 등대인 줄 아세요? 등대에서 생겼대요. 그래도 등대로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태명을 캠핑으로 질 수도 있는 거고 아이 갖고 싶은 마음이 물론 없어서. 아이 가지고 싶죠. 가지려고 하고요. 근데 태명을 한번 지어봤으면 하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도와주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내분이 그걸 또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 잘 협조를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문제가 또 아니 아내분 잠깐만요. 협조를 안 한다는데 아내분. 아 제가 남편하고 크게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있는데 저희 별로 안 싸우거든요. 갔는데 캠핑을 갔는데 저희 친한 커플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은 텐트에서 넷이 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그게 좀 불편했다 불만을 토로했죠 제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게 왜 화가 날 일이냐 버럭 저한테 화를 내서 크게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제 남편은 저랑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캠핑 자체로서가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남편한테는. 알겠습니다. 두 어머니가 기가 막혀 합니다. 예, 정말 별만 보고 별은 안 딴다는 말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자기야, 이제 캠핑 가는 것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 줄여줬으면 좋겠고. 한 달에 한 번? 예, 이제 혼자 가지 말고 나랑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도 같이 하고 이제 나한테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라 할까? 뭐 결정적인 건 전혀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고민이라고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고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아직까지 연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약간 밀당? 예, 뭔가 이게 부부 간의 대화라기보다 부부 간의 대화라기보다 어, 죄송합니다. 많이가 마시네요. 너무 한숨 많이 쉬네요. 아니, 무슨 철딱선이 없이 저 4년 살았는데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요?
횟수의 문제고 같이 못 즐겨서라고 하면 그걸 남편분이 충분히 맞춰줄 수 그렇죠. 있다라고 생각을 맞춰야죠. 하고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김태균 씨 결혼했잖아. 결혼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제가 안 갖고 있는 부분을 이 여자가 갖고 있어서 첫 번째가 같이 있고 싶어서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 예, 예. 여기서 같이 있고 싶어서 이러면 얘기 풀기 좋은데 참 아, 힘들게 풀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정작 예, 예. 신동엽 씨는요? 예, 저도 같이 있고 싶어서. 예, 예. 예, 결혼하는 이유는 딱 그거죠.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그렇잖아요. 예. 아내 입장에서 정말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 주세요. 친정어머니 사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세요. 자제 좀 하고 우리 딸이랑 좀 알콩달콩 좀 살고 사위 얼굴 보시고 손주 하나 안겨줬으면 좋겠어. 고맙고 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가장 네, 그 서운해하는 건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냐, 나를 왜 피하냐. 연희야,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은 오빠도 그런 외로움 안 느끼도록 모든 걸 좀 조율을 할게. 사랑해. 뭐라? 장비. 네? 그만 샀으면 좋겠다. 그만 샀으면 좋겠다. 그만 샀으면 좋겠다. 장비를 좀 그만 늘려.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완성. 그래. 사계절용으로 쭉 거의 완성이 된 거예요. 예. 집 나가는 남편. 몇 편에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자. 한 명은 불 같고 한 명은 173 돼야 되는데. 173. 아, 173인가요? 오. 오. 133 많이 나왔어. 예. 남편 올해 안에 별 딸 거죠? 예, 여러 개 따보겠습니다. 파이팅! 예. 자 이렇게 해서 불같은 남편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100만원상의 선물을 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멋대로 해요.